기술원은 지난 22일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경북주도 사과다축재배 기술교육 개강식을 갖고 사과다축 전문가를 육성해 농가 맞춤형 기술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축재배 농가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경북의 사과재배 체계 전환을 주도해 미래형 사과원을 확대 보급하고자 추진됩니다. 먼저 사과 다축재배 전문 지도 인력 양성을 위해 사과재배 이해도가 높은 시군 농촌 지도사를 대상으로 다축형 사과 심화 과정을 개설해 2월에서 10월까지 집중 교육합니다. 또 22일 청송을 시작으로 영천, 의성, 봉화 4개 시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맞춤형 현장 컨설팅과 집합 교육을 실시합니다. 첫날 열린 교육회에서는 청송 지역 다축 농가를 찾아 농업인 60여 명과 현장 전문 지도사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기반 조성과 제식 방법, 제식 후 관리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이날 다축 재배 시 겪는 어려움과 현장 노하우 등 질의 응답을 통해 재배 농가의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기술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북도의 다축재배 전문 기술을 고도화하고 현장에서 직접 지도,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 지도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